가수 유승준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유 씨의 입국을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는데 불과 하루 만에 10만 명이 동의했습니다. 입국이 허가된다면 유승준 씨가 국내에서 연예 활동을 하는 게 가능할까를 논하기도 했는데 활동은커녕 입국부터 반대 여론이 강한 상황입니다. 임서연 기자가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. 스티븐 유 입국 금지 다시 해주세요.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한 한국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어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. 하루 만에 청원 동의자가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. 청원인은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 병역 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 상당수도 유 씨의 입국을 허가하는 것에 대해 반감을 나타냈습니다. 당연히 의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입국 거부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. 국방의 의무를 피해가지고 미국 영주권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것뿐이 안 된다고 봐요. 현역 군인들은 형평성 문제를 지적합니다. 반면 유 씨가 17년 동안 입국을 못했으니 포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. 국내 들어오는 것만 허용해준다. 이 정도로 판결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대법원 판결 전 한 여론조사는 10명 가운데 7명은 유 씨의 입국 허가를 반대한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. TV조선 임서인입니다.